작은 길에 마주하며 세월과 화해한 듯한 풍경들. 사람들과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다는 이 거리에선 오래된 것이 주는 따뜻한 매력이 넘친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국제무역으로 번성했던 호이안은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안전한 항해와 번영을 위해 특별한 사당을 만들어 복을 빌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호이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행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고스란히 역사가 됐다. It's a lot of fun. It's very pretty here. There's interesting things to learn about that we don't know about at home.